하나생명도 굉장히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전적이 저희가 좀안 좋았었는데 오늘 우리 팀 경기력이 더 좋아서 이겼기 때문에 더좀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세트 진건좀 아쉬웠는데, 2, 3, 4세트 좀 준비한 거잘 보여주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겼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. 잘, 저희 제외, 뭐 저희가 저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,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일 더잘 준비해서 오늘 컨디션 관리 잘하고 내일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는데, 내일은 후회 없이 다 보여준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제 스왑은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서 인지는 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길만 했지만, 중후반 좀 이제 교전해서 상대가 조금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서, 좀안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게임에서 콜은 나왔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제리 대 크산테 서게 되면은 좀 제리도 방해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어서 괜찮을 거란 마인드였었고요. 패배 요인은 약간 바론 장로 둘다떠 있을 때 한타를 크게 대피해가지고 좀 그때 좀 크게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. 그때 패배 인터뷰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, 항상 그때 졌을 때도 되게 좀 다시 만나면 이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지금 패치 버전에 맞게 정말 선수들이 다양한 챔프와 운영을 연습하고 있어서, 그때는 패배해서 또 얻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, 그 부분을 보완하면은, 하고 다시 만난다면은,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.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워낙 유능하고 굉장히 많은 전략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지금이랑 조금 다르게 좀더 이제 지금이랑 보시면 좀 조합이나 운영이나 좀 다를 거라고, 아니,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BLG한테 MSI 때 패배하긴 했지만 작년에 올해 월드에서 또 저희가 갚아준 게 있어가지고 이번 MSI에서 만난다면 좀더 저희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BLG도 작년보다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서 이번 MSI 잘 준비해서 해볼 생각입니다. 저희가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. 평소에도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느끼지 않고 오늘처럼 잘 즐겨가지고 내일 승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팀적으로는 11번째 우승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수단과 너무 우승하고 싶습니다.